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여기는 7시. 오, 정말 피곤해요. 오늘은 호치민에 가는 아침 버스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러 가고 있어요. 근데 호치민에 들르기 전에 되게 맛있는 에그덮밥? 에그덮밥이 아니라 에그디저트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잠깐 들렀다 가려고 해요. 화장을 아직 안 했는데 피부가 엄청 탔어요. 겨울이면 또 하얘지니까. 여기 바로 옆에 의자가 있어서 여기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53,000 종류였는데, 4,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게 뽀슬뽀슬해서, 뽀슬뽀슬한 약간 오징어채 솜사탕 느낌? 솜사탕인데 오징어채 맛이 나고, 오징어채인데 솜사탕 맛이 나요. 여기는 약간 카스테라 느낌이라서 부드러운데 확실히 계란 맛이 많이 나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커피는 팔지 않고 있네. 근데 위에 있는 게 뭐지? 위에 있는 게 달콤한데 약간 고소하고 좀 해산물 맛도 나요. 이거는 막 완전 와 진짜 이색적이다 진짜 맛있다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베트남 깜짝이야. 베트남에 빵집은 별로 없고 반미가 정말 많아서 빵 바게트, 반미 먹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별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가운데에만 여기 위에 보이는 흰색 안 보였다. 흰색 크림? 이게 아마 계란 같은데 이 부분이 맛있는데 정말 10분의 1 올려져 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건가 봐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서 사봐요. 더운데 어떻게 후드를 입고 있지?
갈 예정이에요. 여기 완전 과일 가게가 모여있구나. 맛있겠다, 사과. 용과도 있고. 아, 이치도 있고. 살구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꽃 이쁘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인데. 이렇게 재래시장도 보고. 운이 좋게 걸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와, 꽃을 진짜 많이 보네. 계란을 저렇게 많이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저 옆에 보면 정육 코너도 있어요. 닭발. 아, 그냥 닭인데 발을 아직 안 잘랐나 봐요. 버스 정류장 가운데서 헤매고 있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도와주세요. 저는 호치민 가는 뿡짱버스를 예약했는데 뿡짱은 이쪽으로 가면 된대요. 붕따이에서 사이공은 버스 시간표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많은 옵션이 있는데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밤에 예약을 했을 때 핸드폰 번호가 꼭 필요하대요. 근데 그래서 핸드폰 번호 없고 와이파이 포켓 쓰고 있다, 그냥 이름으로 해도 괜찮냐 해서 이름으로 했는데 8시 아침 8시 차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11시 차로 바꾸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그 호텔 리셉션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폰 번호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 풍짱버스. 닭이 있어. 좋은 아침. 잠깐만. 아, 잠깐만. 같은 풍짱이어도 여기서 예약하냐 저기 앞에서 예약하냐가 다른가 봐요. 저는 그 밤에 와서 이쪽이 문을 닫아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풍짱이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으로 가라고 해서 바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주머니랑 같이 가야겠다. 맞은편에. 진짜. 오케이, 사람. 묵장만 해. 베트남 돈. Yes. 베트남 돈. Oh, pay here? Yes. Okay. 시간표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그 처음에 갔던 퐁타버스는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95,000동이었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130,000동을 냈습니다. 뭐 일단 예약했으니까. 물도 주셨어요. 호치민 도착했어요. 오토바이가 정말 많고 사람들이 확실히 붕따오나 판티엔스에 비해서 정말 많네요. 횡단보도 건너기가 아주 어려워요.
짐을 맡겼어요. 2시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스팟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와, 헬스장도 있고 이쪽에 클럽이랑 카지노예요. 여기는 스파인데 좀 비싸 보이지만 얼마인지 물어봐야겠어요. 여기 투숙객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